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김포시 소식입니다. 정하영 시장이 20일 김포도시철도 차량 기지를 방문해 운영과정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정하영 시장을 비롯하여 김포 골드밸리 운영사와 노조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직접 양촌 차량 기지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왕복하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그동안 제기된 안전 문제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7월 27일 개통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9일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년보다 평균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전망이 따른 것으로 김포시 20개 부서가 참석해 배수로 준설, 방제시설물 점검, 침수 우려지역 대책 수립 등 부서별 재난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김포시는 폭염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폭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2019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이 김포를 방문했습니다. 김포의 대표 관광지인 국제조각공원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정하영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김포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오는 7월 11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원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